1등 익었는데 옷 거의 다 톱이네. 이거 봐, 한 20개 있다니까. 이 형님 대박. 어마무시한 형님이더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학교 얘기를 하는 시간이 돌아왔어. 와, 여러분들은 이걸 종종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제 입장에서는 진짜 오랜만이야. 유후. 대학교를 보통 녹화를 하면 한 3개 정도 대학교를 그냥 백투백으로 빠바박 자료를 찾고 정리를 때리고 내가 녹화를 하고 편집을 하고 올라가는 거는 이제 한 달에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는 시스템이라서 I think it's been 3 months. 진짜 3달 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언제 했는지. 자, 오늘은 워싱턴 유니버시티 인 세인트 루이스를 할 거야. 크, 진짜 예전에 초창기 때 막 2002년, 2003년, 2004년 이럴 때 우리 학생들 진짜 막 한 대여섯 명씩 갔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는 아닌 것 같아도 계속 꾸준하게 명문 중에 명문이니까는 한번 공부를 해보고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면은 리스트에 저장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 시작해보자. 출발. 자, 미국 명문대를 알려줘.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에서. 하, Washington University 일단 페이지를 시작하기 전에 워싱턴 무식이 대학교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 헷갈리잖아. 수십 개 있는 것 같아. 근데 제일 우리가 유학생들이 많이 쓰는 데만 해도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University of Washington in St. Louis 이거, 그 다음에 University of Washington. 너무 헷갈려. 이거 하나는 완전 서부에 있고 하나는 완전 동부에 있고 워싱턴 DC에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이런 식이니까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자. 기본은 헷갈리지 말고 넘어가자. 근데 여러분들 나처럼 이름 때문에 헷갈렸어도 괜찮아.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래. 어우, 너무 헷갈려. 자, 일단 학교의 프로필부터 알고 넘어가자. 자, 랭킹은 2021년 US 랭킹 16위야. 와, 높다. 우리 학교보다 높아. 아, 계속 이 랭킹만 나오나. 요즘에 막 자격지심 같이. 세인트 루이스 미조리에 있어. 그래, 또 미조리가 정확하게 어딘지 내가 또 몰라가지고 찾았지. 여러분 빡 봐봐. 찾으니까 이게 미국 땅덩어리 지도잖아. 이렇게 빡 돼 있는데 여기가 미조리라는 거야. 여기가 텍사스, 여기가 캘리포니아, 여기가 뭐시기가 뉴욕. 여기 색칠을 하라. 여기가 미조리. 세인트루이스 저기 어딘가 어심이에 있어. 여러분 참고만 해. 본파일로 들어오면 1854년에 대학교 교수님들 비율 7대 1. 낮은데 리텐션 레이트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다시 컴백하는 비율 97%. 완전 높은 거야 이거. 자, 그 다음에 4년 졸업률 80%. 미국 사람들은 6년 졸업률 더 신경 쓰니까 6년 졸업률 93%에 육박한다. 아, 근데 건물이 너무 클래식컬하게 와, 열라 이쁜데? 너무 멋있다 이거. 짱인데? 특징 해가지고 워시유라고 불러. 워싱턴 유니버시티 인 세인트 루이스 하면 연락 기니까 워시유. 미조리 주에 있는 거야. 중부에 있는 거야 이 대학교는. 세인트 루이스야. 1853년에 누가 지었대? 기업인, 정치인, 종교 지도자들이 중서부의 고등교육을 기관을 부족함을 염려해서 미조리 주 상원 의원인 웨이맨 크로우 형님하고 장관이자 목사인 윌리엄 그린리프 엘리엇 주니어 형님. 그린리프야. 초록색 나뭇잎이다. 형님 미안해. 이름 갖고서 또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엘리엇 주니어 형님께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윌리엄 엘리엇 형님 되시겠다. 핸섬하시다. 이거 몇 년도 사진이야? 1853년에 학교를 만들었을 때인데 사진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존이 됐을 수가 있네. 거의 150년이 넘었는데 170년이 됐는데. 아, 그러네. 자, 또 다른 특징들 보면은 처음에는 그래서 엘리엇 세미네리라는 학교를 이름을 만들려고 해서 엘리엇 방금 그 핸섬한 형님 이름 따가지고 했는데 엘리엇 형님께서 뭐라 그래서 야 때려치워. 나는 그런 학교 이름에 쪽팔리게 내 이름 들어가는 거 민망하다 해가지고 또 우리 형님이 원치 않아서 54년에 이름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서 워싱턴 인스티튜트이라고 이름을 만들었대. 그랬는데 이거 봐, 한 20개 있다니까. 나머지 20개의 다른 워싱턴 썸띵 대학교들과 헷갈려서 구분짓고자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 학교는 저기 저시기에 있는 거 서부에 있는 거 동부에 있는 거 다들 정말 헷갈린다 하더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름을 좀 제대로 바꿔주라 해가지고 이제 오늘날에 워싱턴 유니버시티 인 세인트 루이스 요 이름을 갖다가 빡 넣은 게 요게 최선이었다 해가지고 이름이 이렇게 된 거래. 프린스턴 리뷰 의 랭킹 뽑잖아. 거기에 따르면은 베스트 돔 2위. 아, 그래? 인트레스팅. 이거 베스트 돔 비디오만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데. 베스트 파이낸셜 에이드 4위. 베스트 런 칼리지 7위. 베스트 캠퍼스 푸드는 3위야. 이렇게 들으면은 학교의 수준과 무시기를 다 떠나서 와, 여기서 다니는 학생들은 그냥 행복지수 1등 익었는데 옷 거의 다 톱이네. Washington University became the first university in the nation to ban the what? 뭐를 금지시켰다고? Plastic single-use water bottle. 물통을 플라스틱으로 주는 그 water bottle 한 거를 이제 2009년에 금지시키기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한 대학교래. 이거 참고로 내 생각에는 요즘에 젊은 학생들, 10대, 20대 젊은 층들이 우리 기성세대들, 40대, 50대 이런 아저씨, 아줌마들 세대보다 환경보호, 에너지 관련된 모든 거 이런 어떤 environment friendly한 movement는 훨씬 젊은 세대들이 와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대학가에서부터 그런 분위기 이런
일어난 거지, 수년 전에. 특히 보면 1879년에 워싱턴 프로페셔널 아트스쿨을 만들었어. 종합대에서 아트스쿨을 처음 시작했고 1881년에 미시시피 세인트루이스 스쿨 뮤지엄 오브 파인 아트 뮤지엄 처음 만들었고 지금은 밀드레드 레인 캠퍼 아트 뮤지엄으로 불린대. 아 이게 멋있다. 심플하면서 와 되게 멋있다. 여기 다니는 학생들은 근데 이 사진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워시우는 엄청 많더라고 건물들이. 뒤에 가면 더 나오거든. 한번 봅시다. 자 스포츠 얘기하면 디비전 3에서 뛴다. 자 여러분 얘기했지만 디비전 3에서 뛰면 3류 리그에서 미안한데 3부 리그에서 뛴다. 그래 좋게 쏘리 죄송합니다. 그렇다. 디비전 3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사실 공부를 엄청 잘하고 학교의 그 파이낸셜 에이드라든지 시설과 음식 레스토랑 돔까지 다 좋으나 스포츠는 그냥 그래 정도로 우리가 알아듣고 넘어가자. 마스코트는 곰탱이 되시겠습니다. 곰탱이 형님 오랜만에 곰탱이 나왔는데 이빨은 4개밖에 없는 우리 곰탱이 형님 되시겠고 bear. 자 넘어와 보면은 유명한 학교로 다 유명할걸. 경영, 의료, 생명과 사회복지, 도시건축, 건축학 유명해 여기. 특히 메디컬 스쿨 그 위에 대학원 가지고 메디컬 스쿨도 세상에서 유명하고 아 그래 노벨 수상자도 이 대학 출신들이 많대. 출신 졸업자들 한번 그러면 살펴봅시다 했더니 옛날 형님 중에 아따 얼굴 형님 표정 진지하시다. 사진 찍는데 조금 웃지. 찰스 네이저라고 있는 거 맞겠지? 1909년부터 1913년까지 미국 상무부 장관 뭐야 Chamber of Commerce 오케이 공통 설립자 러스쿨 나오셨대. 자 넘어가 보면 그래 이 형님 대박 어마무시한 형님이더라. 윌리엄 웹스터 형님 78년에서 89년까지 FBI 국장을 하신 다음에 87년에 넘어갔어 어디로 CIA로 양쪽 양대 산맥 FBI와 CIA 양쪽의 대장 두 개를 다 직책을 맡던 사람은 유일하대 지금까지. 이게 근데 사실 그 시절에 1987년 91년 이러면 이게 콜드워 소련하고서 이게 미국 엄청 CIA의 이 스파이 활동 그게 엄청 끝발이 셌던 그 시절인데 그때 오야봉 되시겠습니다. 아 왠지 부러운데 멋있네. 학교 소개하면서 이 형님 그런 출신들도 있었다 하는 거고 What is this? 이거는 보면은 조지 해머스 가이어 오바타 조지 하사밤 형님 셋이서 HOK 허크를 만드셨어. 허크는 건축 회사인데 뭐냐면 HOK는 동문 3명의 이름을 따서 55년에 세워진 세계에서 네 번째를 건축했어. 아 그래? 링크 눌러볼까? 이 회사가 만든 건축물들 해가지고 이 웹사이트로 왔더니 15 best projects everyone should know about you have to know about 건축물들 해가지고 빡 오니까는 아 대박인데 이게 뭐야? Central World of campus in Hawke, okay. 캘리포니아에 있는 건물이고 쭉쭉 내려와 봐. 이건 뭐야? 공항이야? Oh yeah. International Airport Passenger Terminal Complex. 카타르에 있는 건물이고 아부다비 National Oil Company Headquarters. 오. 괜히 오일 컴퍼니고 아부다비에 있다 그러니까 와 하게 되네, 사람이. 아, 건축물도 죽인다. 이거 학교 건물로 꽤 있었던 것 같아. 아까 슬쩍 바꿀랑 여러분. 영국에 있는 것도 있고 University Glasgow Research Hub 이것도 영국 건물이고 University Chicago William Eckerd Research Center 해 가지고도 있고 이걸 쭉쭉쭉 쭉 보면 와 이거 뭐야? 펜 메디슨 프린스턴 메디컬 프린스턴 병원 건물인가 본데? 프린스턴 메디컬 센터? 와 대박이다. 자 이런 정도야. 이제 다시 우리 PT로 돌아가 보자. 유명한 회사를 만드신 형님 3명도 다 이 학교로 나왔다고. 이 형님이 진짜 왕 중에 왕 챔피언 중에 챔피언 아브람 글레이저라는 형님 누구냐 코오너야. 두 개 구단을 갖고 있어. 뭐시기냐면 요번에 NFL 톰 브레이디 데려가서 이겼다는 버크니어스 탐페베이 풋볼팀을 갖고 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코 체어맨이야. 뭐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마 제일 비싸거나 두세 번째 요즘에 열라 비싼데 저거 두 개를 다 들고 있어. 버크니어스는 요번에 챔피언 됐다 여러분. 어마무시 형님인데. 자, 그 다음 졸업자들 보면 라이언게이트의 CEO 형님 존 펠트하이머. 라이언게이트 영화사는 여러분들 라이언게이트는 봤지. CEO가 우리는 당연히 누군지는 모르고 살지만 이거 영화에서 많이 봤단 말이야. 라라랜드도 있고 뭐 소, 큐브 2, 헝거게임 이런 거 그 뒤에 뭐 유명한 거 더 많아. 짐 맥켈비 형님은 스퀘어라는 회사를 공동 설립한 엔지니어링 스쿨에 나온 분인데 트위터 공동 창업자. 이 트위터 공동 창업자 도대체 회사를 몇 개를 만든 건지 모르겠어. 델 돌시 형님과 같이 만드는 요게 이제 스퀘어. 이 회사 가만히 보니까 이거 모바일 카드 결제 편리성을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든 회사인 것 같아. 테크 회사지, IT 회사들. 대단하다, 다들. 학교 출신들도 어마무시한 사람들 많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도서관 한번 살펴보자. 도서관 시설 기가 막히더라, 여기는. John M. Olin Library. 이게 메인 라이브러리야, Olin Library가. 요거는 조지 워스터 형님 동상이래. 근데 이제 라이브러리는 Olin. Olin Library 근데 우리 코넬에도 있거든. 그래서 남의 대학교 자료 얘기하면서.
이해를 해주시오. 그래서 또 우리 학교 소개는 잠깐 하고 나가자면, 요게 이제 코넬에 있는 올든 라이브러리에요. 한 100만 년 됐어. 여기 봐, 이름이 똑같잖아. 이분은 내가 나중에 조사해볼게. 존 M. 올린 형님이 도대체 뭘 가지고 각 대학교에다 이렇게 라이브러리만 집중적으로 심어놨을까? 근데 여기 올린 라이브러리가 사실 더 좋은 것 같아. 우리 학교 코넬 올린 라이브러리 조금 오래되긴 했거든. 유리스 라이브러리 붙어있기는 한데. 잠시만, 요 우리는 지금 워시우과 얘기하고 있으니까는, 여기 이거 천정에 있는 이 은하수 회용돌이 요거 뭘까? 여기 한번 가보신 분 있으면은, What the heck is this? 이건 그냥 이쁘라고 해놓은 거야? 이게 움직이나? 아 이거 뭐 그러면 심오한 뜻 알지만, 밤이 되면은 그 별자리에 맞춰서 무슨 달에 이렇게 딱 맞춰준 거라. 나의 상상력은, 와 죽이지 않니? 아닌가? 됐고 넘어가. 자, 두 번째 라이브러리는 클래식컬하다. 이스트 에이전 라이브러리인데, 아 되게 이쁘네. 이거 근데 이거는 눈 오는 날 찍었나 여기는? 근데 이 안에 인테리어는 완전히 해리포터네. 아 열나 멋있다. 1층 2층 한 3층 높이 되는 것 같아요. 천정고 이 위에까지 하면 한 4층 높이고, 한 여기 요거 등이 달려있는 데까지만 해도 크, 진짜 이건 너는 완전히 전세를 냈구나. 오늘 뭐 하는 날인데, 시험날도 아닌데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또 열심이다. 얘는 에이 줘라 그냥. 어? 자, 다음 비디오에서도 대학교 조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료 준비를 해서 오기로 하고,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시고, 가끔 가다가 이런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 아니면 합격인 대학교 했을 때 우리 채널에 와서 검색을 하셔서 종종 보면은 기분 좋게 정보를 얻어가고, 어떤 느낌적인 느낌인지만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거, 뭐 SAT 점수가 몇 점이어야 되고 뭐 시기가 조건이 있어야 되고 requirement가 어쩌고 하는 그런 식상한 기본 정보에서 우리가 이거를 뚫고 나가자는 거야. 그런 얘기 말고 우리는 이런 출신 졸업자들, 학교의 어떤 사진, 이쁜 사진 이런 거에 집중하는 채널이 되겠지만, 여러분도 오늘도 유익했으면 좋겠고, 나는 다음 학교 거, 노출됨 거 조사된 것 같은데 열심히 준비해서 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자. 바이바이.